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박서부 예술상을 올해 처음 만들었다가 시상한 지 한 달 만에 폐지한 일이 있었는데요. KBS가 살펴봤더니 이전에도 뚜렷한 정체성 없이 만들었다가 없어진 상이 많았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당시 경문과 추사 회보를 만들고 배포해 항쟁의 중심이 됐던 녹두서점을 재현한 작품. 2016년 10회 광주 비엔날레 눈예술상 중진작가상을 수상한 스페인 출신 작가 도라 가르시아의 작품입니다. 눈예술상은 2010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눈과 절정을 뜻하는 영단어 눈의 중의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눈예술상 제정 당시 비엔날레 재단은 기존 시상 제도를 보완해 광주 비엔날레만의 역사와 권위를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홍보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광주 비엔날레 예술상은 대상과 특별상, 공로상과 각종 후원기관의 이름을 딴 상까지 1회 때부터 명칭과 시상금, 후원금의 출처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예술상은 2016년까지 4차례 시상을 끝으로 중단됩니다. 2천만 원 정도의 예술상 예산을 아껴 전시에 집중하겠다는 당시 재단 운영진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박서보 화백 측 기지재단에 100만 달러 기탁에 따른 박서보 예술상 재정으로 눈예술상은 아예 폐지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이란 명칭이 후원 조건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때 위상도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성도 있고 담론도 한번 재정립해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역사성과 정체성에 맞는 상의 명칭이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이면 비엔날레 30주년이지만 만들었다 없앴다를 반복하며 역사와 권위를 담은 예술상 하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복지연구원이 직원들의 업무 중복 문제를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복지연구원이 2017년 감사에서 인사와 복무 등 사무처 통합이 가능한 업무를 여러 사람에게 분리 배정하는 등 17명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11명에 대해서만 조치하고 6명은 방치했다며 광주시의 복지연구원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2009년 출범한 광주복지연구원은 직원 81명이 근무하고 있고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과 효령 노인 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전북의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다시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충원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전주방송총국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강의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개설된 이후 외국인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Because this university offers higher quality education and professors have completed their degree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and this university has its own international education style. 지난해 전북 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7,500여 명. 코로나19 이전인 4년 전보다 1.3배, 10년 전보다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립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싸고 취업률도 높다 보니 유학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군산대는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4년 안에 유학생 수를 지금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경쟁력이 있다면 본인 돈을 내고 오는 학생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주대와 원광대, 우석대 등 사립대들도 외국인 전용 학과를 개설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해 취업을 돕는 등 유학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에 필요한 재정보증과 체류기간 등의 제한이 걸림돌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 10%의 비자를 지방정부에 달라는 그런 정책을 전북대학교 좀 발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저희 대학에서 학위를 학사나 석사나 박사를 한 그 우수한 졸업생들이 그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한 5년 이상 좀 그 금 저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졸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지방대. 생존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제주에 입항했던 크루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가 지난주 서귀포시 강정항에 입항했습니다. 4천 명이 육박한 일본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는데요. 일본인 관광시장이 활기를 띨지 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방송총국 민소영 기자입니다. 짙은 해물을 뚫고 거대한 배 한 척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 MSC 벨리시마호입니다. 승객만 3,600여 명, 직원까지 합치면 5,000명을 넘을 정도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항해 일본 각지를 방문하는 여정에서 외국으로는 유일하게 제주도가 기항지에 포함됐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이틀 동안 제주 각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또 제주에 따라봐 먼저 아와비가 유보. 전까지 먹었는데 맛있었는데 한번 먹어 보고 싶습니다. 세계 유산에 오자마스리 요테이데스. 한국 드라마는 ずっと 見てるんですけど, いつもね ジャージャー麺が 出るんですよね. だから この本場の ジャージャー麺を 食べ, 美味しい ジャージャー麺を 食べたいと思って. 모처럼 만의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방문에 지역 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예 외국인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 많이 사 먹고 예,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은 예, 저희 이제 지역도 홍보가 되고 예,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관광이 재개된 만큼 일본 현지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크루즈 선사들이 제주를 기항지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것 이런 것들이 크루즈의 기항지로서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올해 들어 제주에 크루즈가 입항한 건 이번이 14번째. 연말까지 크루즈 40여 척이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4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도교육청은 모레는 목포 실내체육관, 8일에는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9일에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국 74개 대학 입학사정관과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1대1 수시 상담이 가능하며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입시 상담도 가능합니다.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오는 9일 치러집니다. 추모식은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4시 20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진의 시내버스 정류장 옆 주차장에서 열리며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과 참사 당시 활동했던 소방구조대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생존 수영교실을 재개합니다.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탈의실 공사가 완료돼 오는 11월 30일까지 89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존 수영은 안전교육과 준비운동, 적응과 호흡, 물위에 뜨기 등을 체험 형식으로 진행하며 4명의 전문 수영 강사와 1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올해 광주에서 적발된 마약류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5개월간 광주에서 159명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 비해 5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159명 가운데 114명은 필로폰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였고 양귀비 재배 22명, 대마 사범 22명입니다. 경찰은 검거된 159명 가운데 투약자 등 4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제는 한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 기온이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과 함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대체로 많은 하늘 보이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은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장성 25도, 담양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순천 26도 등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2도, 무안 24도, 해남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아지겠고요. 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 남해안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5일 뉴스 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